소를 푸르게 가꾸어 나라 사랑을 실천에 옮기고 외화 획득으로 나라가 살찌도록 힘써온 한태현 씨의 자랑스러운 오늘이다. 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말리고 이를 포장해 출하하는 두축나무. 한번 벗길 때 3분의 1씩만 벗기기 때문에 해마다 껍질을 수출할 수가 있고 일정부의 두축나무를 심을 경우 10년 후부터는 약 5천만 원, 15년 후부터는 매년 1억 원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다. 지금까지의 실적만 하더라도 1969년에 180kg의 두춘 껍질을 해외에 수출했고 그 이후로 해마다 100kg 이상을 수출했으며 이 전망은 앞으로도 매우 밝다. 관상수로 성공을 거두고 두축나무 껍질 수출로 외화 획득에 앞장서고 있는 한림농원은 이제 어느 개인의 농원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이어받으려는 많은 후진들의 견학장이 되고 있다. 향나무 씨 두 말로 시작한 한태현 씨의 이 사업은 그로부터 46년이 지난 오늘날 대규모의 선진 농장으로 각광을 받게 된 것이다. 다른 일 같으면 은퇴할 나이도 넘었으련만 아직도 그의 정열은 젊은 아들들에게 못지않다. 나무를 키우기 시작한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루하루의 일과는 세밀한 계획 아래서 진행해왔다. 국토녹화가 곧 애국의 지름길이라는 신념에 못지않게 그는 또 우리의 국화인 무궁화 보급운동에 앞장서왔다. 무궁화 묘목을 전국의 각 학교와 기관에 무상으로 보급한 일이 그것이다. 지금껏 공익을 위해 관상수를 기증한 일도 많고 그의 농원에서 자란 나무들이 전국 곳곳 가지 않은 곳이 없을 정도다. 청주시내 일원과 충북체육관 조경사업에도 한태현 씨 농원에서 자란 나무들이 사용됐고 또한 고속도로 조경사업에도 그의 나무들이 많이 사용됐다. 한태현 씨는 딸자식과도 같은 나무들을 전국 구석구석까지 시집을 보내 이를 커다란 위안으로 여기며 보람에 차있다. 오로지 나무에 재투자를 하며 이를 확대해온 한태현 씨.
그의 지나온 세월은 시련의 나날이었고 살아가는 지금은 보람의 나날인가. 그 시련과 보람 속에 한태현 씨는 오늘도 나무와의 대화를 나눈다.